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2486선까지 올라왔고요. 어제 코스닥 지수는 800선을 넘어섰습니다. 사실 이런 시장이 더 어렵습니다. 일단 상방은 약간 막혀 있는 가운데 그래도 가는 업종이나 종목은 계속해서 가기 때문에 이럴 때 종목을 선별하는 것이 참 힘든데요. 오늘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최근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소장님 의견이 굉장히 궁금해요. 최근 시장 변동성이 매우 크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네. 좀 변동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고. 하방 압력 쪽으로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물론 이제 그 섹터마다 다를 것 같긴 한데요. 물론 이제 2차 전지는 좀 약간 좀 변동성이 심할 것 같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그 CPI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게 의견들이 나왔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연말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더 많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서 이 네. 점을 좀더더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뭐 2차전지 대표주의 경우에는 지금 뭐 공매도 한시적 금지 때문에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어제도 일부 좀 상승을 하긴 했는데 이 상승폭을 좀더더 이어가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업종에 따른 이슈가 계속 좀 부각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상황들이 좀 발생이 되고 있다 보니까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지만은 반도체보다는 좀 길게 가져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이외에 지금 뭐 이슈가 또 나왔던 게뭐 한미 반도체 어닝 쇼크. 저 굉장히 좀 놀랬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네. 저번 주 금요일인데 사실상 이번 주 월요일 때그 실적을 발표하겠는데 미리 좀 빨리 실적을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어닝 쇼크가 왜 나왔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에 대해서는 좀더더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한미 반도체에 대한 의견들이 증권가에서도 굉장히 좀 높이 더 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뭐 일시적인 하락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에 지금 뭐 빈대든 폐렴이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고 있기는 네. 한데 저도 지금 계속 좀 체크를 하고 있지만은 가상화폐도 밤사이에 좀그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비트코인도 3만 7천 달러를 돌파를 한 것으로 좀 알려져 있다 보니까 계속 이러한 테마적인 이슈도 또 연이어 부각될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저는 그 코스피 쪽에는 오히려 좀 좋게 의견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코스닥의 경우에는 이제 시가총액 1, 2위들의 종목들이 대다수 좀그 지수에 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보다는 코스피 쪽으로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더 상승할 수 있는 흐름들은 나와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부터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다 해서 오히려 기업별로 분위기 쇄신하는 기업들 위주로 좀 주목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기업별로 분위기를 쇄신하는 기업들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분위기라는 게 숫자로 어떻게 좀 증명이 되고 또 공시로도 분명히 변경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분위기 쇄신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가요? 사실 굉장히 저는 좀그 다른 분들하고 다른 관점이 있는 게 뭐냐면 그 1, 2년간 조정받은 종목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저점을 맞고 올라올 때는 그만큼 이제 기업이 안 좋았던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포인트를 많이 잡았는데 이제 지금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올해 들어서 이제 주가가 굉장히 좋지 않았던 기업이나 중장기적으로 좀 조정받았던 기업들 위주로 봤을 때는 대표이사가 교체가 된다거나 아니면 3분기 실적 이후로부터 좀그 변형이 일어나서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의 경우에는 그래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에 해당 기업들이 경영 전략을 통해 뭐 여러 가지의 의견들이 좀 나올 예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뭐 대표이사가 변경이 됐거나 아니면 실적이 좋아져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뭘 하겠다라는 기업들 위주로 본다 하면은 그 기업이 이전에 좋지 않았던 거를 이제는 좀 어느 정도 탈피를 하고 변화되는 모습들을 가지고 활동을 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은 주가에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역할을 보여주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년에 이제 감사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 보고서에 대한 다른 흐름들을 봤을 때는 대형주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소형주의 경우에는 그 감사 보고서를 이제 통과를 하고 주주총회가 열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주총회 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면은 신규 사업에 대해서 추가 목적을 그 목적 추가를 하는 케이스가 있고 아니면은 신규 선임을 통해서 임원이 그 발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체크를 했을 때 기존에 좋지 않았던 주가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 상승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점을 체크를 하고 이제는 그 내년에 한 내년에 1분기 이후 2분기 때를 좀 미리 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형주의 경우에는 재무적으로 좋지 않은 기업들은 좀 약간은 피해 주시는 게 좋고 오히려 지금 대형주 쪽으로 봤을 때는 경영인이 교체가 되거나 아니면 실적적으로 다시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들 위주로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왠지 특정 기업을 좀 생각하시고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주시는 것 같은데 대표적인 기업 어떤 것들 있을까요? 예, 그 저는 오늘 이슈가 될 줄 몰랐는데 카카오를 좀 갖고 왔고요. 네. 카카오의 경우에는 지금 플랫폼의 한계뿐만이 아니라 SM에 대한 그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카카오뱅크의 위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게 매년마다 이 카카오는 국정감사에 거의 이제 자주 출연하는 상황들이 이제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굉장히 그 카카오의 몸집 부풀리기가 굉장히 좀 안 좋은 것으로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 카카오와 SM의 그 사법 리스크가 계속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봤을 때는 사법 리스크가 좀 어느 정도 끝나게 된다 하면은 그래도 카카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사실상 그 카카오의 주가는 뭐 2021년 최고점 당시에 이제 17만 원을 기록을 했는데 예, 지난달 말에 그 37,300원까지 이제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카카오 주주들에게는 정말 공포의 시간으로 좀 볼 수 있는데 2년 이상 이제 조정을 받았던 시점을 봤을 때는 뭔가 이제는 분위기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M에 대한 사법 리스크만 좀 마무리가 된다 한다면 긍정적인 측면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모멘텀보다는 분위기 쇄신을 하기 위한 카카오의 포인트가 있다 한다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경영쇄신위원회 그리고 외부 준법 기구를 설립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별거 뭐 수익성을 벌어다 주는 건 아니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오히려 이 카카오에 대해서 계속 좀 그 도덕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긍정적으로 좀 시각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SM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좀 어느 정도 끝난다 하면은 지금은 이 경영쇄신위원회든 외부 준법기구 그 설립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제 앞으로 경영을 좀 잘해보겠어라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이 점을 좀 더 카카오 그룹주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비상 경영 체제나 뭐 윤리 경영을 좀 강조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오히려 이미지가 좀 상당히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뭐 그 다시 또 이슈가 발생이 되긴 했지만 이게 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 한다면 적은 비중으로는 좀 계속 분할 매매 관점으로 좀 모아가시는 전략도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차익 실현이 상방에서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전 주가만큼 뭐 10만 원대 돌파를 하기에는 제가 보기엔 굉장히 한 1년 내지 2년 정도 걸릴 것 같다. 그렇지만은 이 부분들을 좀 잘 이해를 하고 적절한 구간을 좀 예측을 하고 접근을 하게 된다면 그래도 박스권 전략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좀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은 뭐 기다림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은 박스권 매매를 통해서 접근을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재 소화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러한 사법 리스크가 발생을 하거나 너무 이제 그 소란스럽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게 지금 그 저도 이제 깜짝 놀랐던 게 카카오에서 이러한 준법 기구든 뭐든 진행을 한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오히려 저게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고는 관점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플랫폼의 한계는 있기는 합니다만 오히려는 이전 과거에 좋지 않았던 주가보다는 그래도 나아질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점을 좀 놓치지 않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이슈가 좀 크게 또 발생이 됐기 때문에 또 내려올 가능성은 열어두시고 어느 정도 적절한 구간을 선택을 하셔서 박스권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일단 뭐 기업 자체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 아니고 박스권 안에서 사실상 매매를 유효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그렇다면 게임주 보고 갈까요? 게임주는 최근에 참 뜨겁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뜨거운데요. 네. 뜨거운데 이게 사실상 연말의 신작 기대감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상승 기대감이 아직 남아있고 지금 오늘부터 제가 알기로 지스타 그 2023이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되는데 이러한 흐름들이 좀 더 유지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뭐 금리에 대해서 동결 가능성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는 그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종결이 되고 있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기술주나 이러한 관련된 부분들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도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뭐 게임주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뭐 위메이드와 크래프톤의 경우는 실적이 좋아졌던 것을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위메이드의 경우에는 이제 고팍스의 위믹스가 상장이 되면서 좀 더 부각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지금 뭐 비트코인도 상승하고 있는 상황들을 봤을 때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더 열어둘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사실상 연말에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좀 나와주는 것이 게임주기 때문에 오히려는 연말까지는 보셔도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에서도 부정적인 것도 좀 어느 정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네. 첫 번째로는 정부에서 게임 산업 성장을 위한 그 정책이 나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나오지도 않았고 올해도 나올 가능성이 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되기에는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게임에 대해서 중국 판호 발급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물론 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판호 발급을 통해서 그 관련된 기업들이 부각받으면 일제히 한번 상승을 할 수 있지만은 여기에서 뭐 장기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좀 추가적으로 드릴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중국에서도 죄송합니다. 중국에서도 판호 발급하는 국가 신문 출판사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고품질 온라인 게임 퍼블리싱 프로젝트 시행에 관한 고시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서 내용이 뭐냐면 사회주의 핵심 가치 전파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과금 유도를 전 자제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판호 발급을 통해서 상승 가능성은 있기는 하지만 중장기적인 모멘텀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좀 그 연말 가능성까지 상승 가능성은 있기는 하지만은 다음 모멘텀은 새로 찾기에는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을 봤을 때 지금은 그 분위기 쇄신을 하기 위한 종목들을 봤을 때는 넷마블을 저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넷마블이 최근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그 3만 6천 원, 7천 원대 부근이었는데 지금은 한 5만 2천 원까지 올라왔고요. 이 넷마블에 대해서는 최근에 좀 이슈가 나오는 것이 뭐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는 합니다만 하이브의 그 250만 주 블록들을 통해서 유동성 확보를 했던 것이 앞으로에 대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 이제 대략 한 6% 정도 되는데 5,300억의 현금화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넷마블에 대해서는 지금 재무적으로 그렇게 뛰어나지 못한데 이걸 통해서 재무적으로 이제 앞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넷마블에 대해서는 4분기 흑자 가능성도 지금 점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의 흐름들도 좋아질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넷마블에 대해서는 이러한 그 재무적인 구조를 개선을 하는 시점이 굉장히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사실상 그 작년에도 이제 게임주나 저는 좀 어느 정도 풀었을 때 넷마블에 대해서는 그 하이브에 대한 일부 지분을 좀 어느 정도 빼서 그 재무적으로 좀 완화를 하면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번에 이런 게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코웨이 저번 주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코웨이 있지 않습니까? 이 코웨이에 대해서도 주요 주주 중에 넷마블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넷마블에 대해서는 뭐 지금에 대한 뭐 재무적인 부분들이 좋지는 않지만은 여러 방면을 통해서도 재무적으로 긍정적인 관점을 통해서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것이 충분하기 때문에 오히려 넷마블의 경우에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가 좋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다른 게임 기업들은 사실상 유동성을 확보하기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넷마블은 어쨌든 간에 이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시장에서 긍정적인 좀 의견을 보내는 것 같고 반점이 소장님께서 여전히 주가 탄력이 조금 더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걸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반도체주 짚고 갈 텐데
사실 반도체주는 저희가 진짜 이거는 신중하게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감사한 이야기는 이전부터 나왔었고요. 실적에 뭐 2분기에 바닥 찍는다, 3분기에 바닥 찍는다 여러 가지 계속해서 긍정적인 의견만 나왔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제외하고 소부장 기업들은 감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실적 자체가 어닝쇼크를 기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연말 이번에 이제 바닥 찍고 올라갈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안겨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가는 완전 폭락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에 이제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이 그 실적이 나오자마자 한번 내려왔었죠. 내려왔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사실상 실적이 안 좋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좀 더 그 증권가에서도 체크인을 하고 보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HBM의 다른 이슈가 좀 굉장히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건 기대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예, 네. 기대감인데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도 내년에 이제 뭐 그 신규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늘리겠다라고 밝혔고 심지어는 삼성전자에서도 그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그 HBM에 대한 내년에 그 2.5배에 대해서 생산 캐파를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장비가 필요한 시점인데 사실상은 그 장비 대부분 기업들 중에 아래쪽에 하청 그 밴더의 경우에는 저도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거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7월 정도나 6월 정도에 진짜 일거리가 없다고 했는데 그거는 그거에 대해서 미리 좀 선반영이 된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의 이제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될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소부장 기업들은 좀 계속 좋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그 11월 말에 소부장 관련된 ETF가 또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엔 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지금 그 수급이 좀 어느 정도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그렇게 크게 염려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업황 그 회복 개선은 사실 1월에 그 바닥을 찍고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지금은 낸드에 대해서는 초과 공급량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낸드에 대한 감산은 계속 좀 실시가 될 것 같고 나머지 이제 뭐 디램의 경우에는 그 고정가 상승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좀 조율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결국은 반도체는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 남아 있으니까 계속 좀 중장기적으로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반도체를 봤을 때는 그 분위기 쇄신을 하기 위한 기업들 중에 저도 여러 가지 이제 봤지만은 대표적으로 좀 LX 세미콘을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LX 세미콘의 경우에는 사실상 디스플레이용 시스템 반도체 부품 업체이긴 한데 펠리스 업체로서 전량 반도체 전문 생산 업체에서 외주를 좀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설계를 주력으로 하는 텔레치스를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뭐 실적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한 75% 감소를 하면서 영업이익이 75% 감소를 하면서 좋지 못한 상황은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삼성전기 대표이사 출신 임원을 좀 영입을 했고요. 영입을 했고 그분께서 기존에 이제 경영을 맡으면서 투자 쪽이나 그 체제 개선을 추진을 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실적을 좀 이끌었던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재무적인 관점으로 좋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인사 단행을 통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상 LX 세미콘은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올라오긴 했지만은 아직까지 좀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외에 또 업종 또 다른 거 살펴볼 텐데 어떤 것 좀 보고 계세요? 네, 이마트 보고 있고요. 네. 네. 예, 너무 주가가 안 가죠? 예. 안 가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방 압력을 너무 심하게 받은 기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일부는 좀 제한적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투자 포인트로서는 10%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이마트의 경우에도 9월에 정기 인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정기 인사를 단행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 통해서 이마트도 롯데 쇼핑처럼 그 통화 MD 전략을 그 취할 가능성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올해 주가가 굉장히 좋지 않았죠. 그렇게 한다고 한들 많이 바뀔까요? 저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단순히 전략만 바뀐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또 유통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쉽지는 않은데 일단 추세나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는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네.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 내년 분명히 그 경영 전략의 변화에 따른 기대감이 상당할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신세계 그 사실상 이마트가 9월에 정기 인사 단행을 했지만은 신세계 전체 그룹들이 정기 그 임원에 대한 인사 단행을 했거든요. 그만큼 뭔가 변화되려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이마트는 지금부터 한 10% 정도까지만 보고 접근을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CJ E&M인데 이 CJ E&M은 뭐 3분기 영업이익이 74억 그러니까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던 거고요. 사실 그 작년 10월 24일에 그 구창근 대표이사가 선임이 되면서 굉장히 구조조정인 부분들을 굉장히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효과를 보는 것 같아서 오히려 CJ E&M도 상방 한 10%까지는 좀 열어두고 접근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되게 좋더라고요. 실적 자체가. 네네. 네, 일단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반종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